연일 반복되는 이상기후. 극도의 온열현상.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온. 상온 36도 불바다 속에서 구워지는 강서구 공무원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오존도 공무원으로 진화! 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더워서 이거 살겠나 싶어요. 저희 강서구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은 연일 극성을 부리는 다양한 이상기온에 맞서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최대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불볕 더위에게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기온만큼이나 뜨겁게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죠. LK99 초전도체. 과연 이게 정말 상온 상압에서도 작용하는 초전도체 물질이 많다면 정말 역사상 길이 남을 대발견일 텐데요. 뭐 초전도체 물질 과 저희 강서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강서구에도 아주 체계적인 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규모로 조성된 첨단 과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곡지구에 조성된 LG 사이언스파크. 연면적 기준 축구장 152개 크기와 맞먹는 시설에 LG그룹 8개 계열사를 포함 협력사, 스타트업까지 2만여 명의 연구인력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R&D 단지거든요. 지하철 관내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손님을 모시곤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VIP분들은 진짜 어지간하면 잘 안 오셔. 근데 여기 강서구에서 이 R&D 센터의 경우엔 기공식 때랑 개장식 때 매번 VIP가 오셨거든요. 그만큼 나라 전체로 봐도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 쪽으로 핵심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라는 점 또 한번 강조드리고요. 원래 2000년대 들어서도 줄곧 쌀농사 짓던 논밭에 이런 대규모 R&D 과학단지가 조성되다니 강서 구민들 입장에선 격세지감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마곡지구가 과학산업단지 이외에도 인근에 마곡나루역까지 포함해서 서울식물원 및 LG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꼭 한번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김포공항이랑도 가깝다는 거 이제 또 강조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제주도에서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말 맞다나. 여기서 이번 연구 결과 논문 발표한 것도 아니고 여기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랩에서 검증 제한 실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면 설마 강서구를 지금 취하시는 건가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역대 최고의 프로게이머 페이커와 주식권마의 대표출을 배출해낸 마포구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라고요. 다시는 강서구를 무시하지 마시죠. 그래, 잘못했다. 사과할게. 미안합니다.